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석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물고기 양식에 사용하는 물로 채소를 키우는 농법을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데요. 물 사용량이 크게 줄고 생산성도 높아 새로운 농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수조 세 곳에서 성인 남성 팔뚝만한 물고기 천여 마리가 헤엄칩니다. 바로 옆 온실에서는 각종 채소가 물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양식과 채소 수경 재배를 결합한 아쿠아포닉스입니다. 물고기 배설물이 섞인 물이 채소에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채소가 정화한 물은 다시 수조로 공급되는 친환경 농법입니다.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배설한 것이 식물들에 의해서 완전히 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 물이 다시 돌아가도 물고기들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버려지는 물이 거의 없어 물 사용량이 노지 재배의 10분의 1 수준인데다 기후와 관계없이 채소를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질소 함유량이 적어 신선도가 오래 유지돼 고급 식재료로 사용됩니다. 향어를 비롯해 각종 민물고기를 키워 얻는 수입은 덤입니다. 일손도 굉장히 부족하고 노동 강도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 농법 자체는 일손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환경 제어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와 협력해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점차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쏘가리나 칠갑상어 등 상대적으로 고급 어종을 채소와 함께 길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충주박물관이 모레부터 세종의 문자개회 훈민정음을 주제로 특별전을 엽니다. 이번 특별전은 두 달 동안 이어지는데요.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 명성황후와 해경구 홍씨의 한글편지, 주시경, 최연배 등 한글학자의 유물 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배론성지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성지 순례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천시는 오는 2024년까지 6억 원을 들여 배론성지에서 원주시와 횡성군의 천주교 성지와 사적지 등을 연결하는 15개 구간 247km의 천주교 성지 순례길과 관련한 치유 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19억 5천만 원을 들여 배론성지 주변의 각종 인프라를 확충했고 앞서 지난 15일엔 천주교 성지 순례길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가을 산행축제인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가 23일 단양군 적선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엔 단풍 산행을 비롯해 금수산 산신제와 해금공연, 동백나무 공예 체험 등의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금수산 산행은 상악주차장에서 산 정상을 오르는 5.1km 경로로 축제 첫날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